대파에 억센 껍질을 벗겨내세요. 그 다음에 세척해야 줄기 사이사이에 흙이 잘 빠집니다. 파란 부분은 5-6cm 길이로 자르세요. 흰 부분은 칼집을 내고 좀 더 짧게 자릅니다. 헹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.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 뉴슈가를 대파 500g당 0.1g씩 섞습니다. 여기에 대파 100g당 멸치 액젓 10ml를 골고루 뿌려서 2시간 동안 절이세요. 되도록이면 두꺼운 흰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중간에 두어 번 뒤적뒤적해서 대파가 푹 절여졌으면 발효를 돕고 단맛을 내는 매실액 반 컵을 부어주세요. 맛을 본 후에 단맛은 조절하시고요. 다진 마늘 2스푼, 다진 생강 반스푼에 고춧가루 1컵을 붓고 색을 들이세요. 섞을수록 빨간색이 살아나니까 2-3분 정도 충분히 섞어본 후에 모자란 만큼 고춧가루를 추가하세요. 하루 정도 매운맛이 빠지면 생지는 생지대로, 익으면 익는 대로 맛있는 대파김치가 됩니다.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.